아열대 과일로 제주도에서나 생산됐던 애플망고 재배가 여수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애플망고는 수입 애플망고에 비해서 당도가 높아서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시 여천동의 한 재배하우스. 탐스럽게 잘 자란 망고가 나무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어인망고인데 과일이 익으면 사과처럼 빨갛게 변해 보통 애플망고로 불립니다. 동남아가 원산지인 애플망고는 아열대 작물로 그동안 제주도에서 주로 생산됐습니다. 이번에 여수에서 개화 시기인 겨울철 높은 일조량을 바탕으로 재배에 성공해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애플망고는 수입되는 엘로망고보다 당도가 높고 신선함까지 더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이제 당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과육이 단단해서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선호하시고요.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어서 애들이나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아주 좋다고 들었습니다. 3kg 포장에 10만 원 정도 하는 고소득 작물로 올해 여수 지역에서만 1,000kg 이상 생산할 계획입니다. 고도의 재배 기술이 필요한 작목입니다. 여수시에서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겨울철 난방비 문제만 해결된다면 앞으로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는 애플망고. 지역에서도 아열대 맛을 맛볼 수 있는 농민들의 높은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국내 수산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참다랑어 완전 양식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립